K리그 최초로 300 공격 포인트 달성. 11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새 역사를 쓴 것이 지난해 그의 나이 41이었습니다. 뭐 누가 그걸 그 기록을 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설이자 뭐 K리그 역사다. 그런 그도 그라운드 밖에선 대박이 아빠로 불립니다. 아 말고. 겹상둥이 자매 넷에 막내 시아니까지 아이만 다섯. 제가 지금까지 축구를 할 것도 생각을 못했지만 더 생각을 못한 건 아이 다섯의 아빠가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이 본 적이 없었어요. 아, 아빠 사랑해요. 무조건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내년에도 또 뛰어요. 은퇴하면 안 돼요. 아빠 골이 많이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그의 나이 어느덧 42. K리그 현역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은퇴는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죽으실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과 비슷한 것 같다, 선수 생활, 선수한테. 벌써 죽을 날짜가 언제인지 계산할 필요는 없지 않냐. 23년째 정상을 지키고 있는 스트라이커 이동국. 그라운드 위 90분. 그가 써내려갈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둥이 남매 오후. 대박이란 별명으로 더 유명한 막내 시안이. 쌍둥이 자매 제시 제아. 겹쌍둥이 자매 수아 설아입니다. 설아가 요즘에 최고 요즘에 그 역도는 거랑 막 그 이거. 설아 잘하는 거잖아, 그지? 요즘에 옆으로 도는 거, 덤블링. 축구 선수 아빠 DNA 덕분인가요? 와, 계속 돌아. 이거 하이 쉴 때까지 돌아. 계속 돌아. 계속 하면 열심히 맞을까? 누나 한 손으로 돌아봐. 한 손 갈 수 있어? 네. 우와. 한 손 덤블링까지 운동 신경이 보통 아니죠. 아, 위험하다. 오랜만에 아빠와 보내는 시간. 그동안 갈고 닦은 장기가 계속 나옵니다. 막내 시안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점잖은 성격 덕에 회장님이란 별명으로 불렸던 막내도 이른바 미혼 7살을 맞았답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시안아, 너 태권도 다니면 안 되겠다. 이거 아니야. 태권도 다니면 누군가 다 때리려고 해서. 방어하는 거야. 아빠 가보니까 때리는 게 아니야. 시안아,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딱 요맘때 애들이 약간 좀 성향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여자애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애들은 시안이는 좀 약간 이렇게 좀 힘 자랑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6! 어린이 체육관이 따로 없죠? 지난 2005년 7년 연애 끝에 동갑내기 신부 이수진 씨와 가정을 꾸린 동국 씨. 부부금실이 유난하다 보니 어느새 다섯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더랍니다. 애들이 다섯 명 있다가 한 명만 없어도 되게 허전해요, 지금은. 너무 키우고 싶고 애 넷만 돼도 되게 키우고 싶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세 명이면 정말 조용하고 세 명만 있으면 되게 조용하고요. 네 명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다섯 명이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갈래 너네? 응. 어? 응. 나갈래. 밖에 그렇게 안 추운가 봐 지금. 날씨 좋으니까. 아빠, 우리 같이 축구하러 가요. 에너지 넘치는 다섯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찾아 나섰는데요. 무슨 노래를 이리 구성지게 부르나 했더니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한 소절이었네요. 야, 너네 동료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뭐 요즘 뭐 트로트를 부르고 있어. 야, 제시야, 너네가 가르쳐 줬어? 아니, 벌써 뭐 나도 얘네들한테 배웠어. 나도 몰라. 뭐? 내가 공자머니. 내가 바로 공자머니다. 딴딴딴 따란딴 따란딴 따란딴. 이번엔 아빠 이동국의 장기를 발휘할 시간. 미니 축구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빠 닮아서 승부욕하면 안 빠지는 오남매. 그런데 어째 좀 과열되는 것 같죠? 터진 이시안 선수. 야, 축구하다 보면 뺏고 뺏기고 하는 거지. 뚝 뚝. 울면 같이 축구 안 할 거야. 뚝 뚝 뚝 뚝. 여기 그러면 너 안에 다 울면 얘기해. 시안 언니,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언니가 사과를 할게. 어? 뺏어서 그런 거잖아. 뺏고 뺏기고 하는 건데. 언니 밀었어? 안 그랬는데? 밀었잖아. 알았어. 미안해. 언니가 실수로 그랬나 봐. 미안해. 알았어. 시안 다시 할게. 시안아 빨리 가. 도와줘. 나한테 붙잡고 있잖아. 이럴 땐 달래주기보단 축구로 관심을 돌리는 게 이동국만의 육아법. 골문이 열리자마자 시안이도 뛰어나옵니다. 눈물 극복 후 신기일전한 이시안 선수.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요. 과감한 태클도 불사하는데요. 이동국 선수의 패스 받은 이시안 선수 그대로 골이. 아이고, 한숨 돌리려는데. 우리 다 여자인데 여기 둘은 다 남자잖아. 어? 2대 3이면 왜 이겼어? 힘들어. 불복해 들어놓은 설아, 수아 자매. 선수 겸 심판 동국 아빠에게 격렬한 항의가 들어옵니다. 뭐요? 수아서 불공평해요. 불공평해? 네. 5인 5색, 성격도 개성도 제각각인 아이들. 한계가 온 것 같다. 축구하면서 같이 놀아달라 그러더니. 덥지 이제 너네? 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키우는 재미도 행복도 곱절이랍니다. 지금 이제 좀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대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항상 그 제 편이잖아요. 제가 축구를 하면서 정말 경기력이 안 좋고 많은 비난을 받아도 집에 오면은 또 와이프가 괜찮아 수고했어. 아빠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항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힘이 많이 되죠. 다섯 아이들과 뒹굴던 대박이 아빠 어디 갔나요?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니 모델 못지않은데요. 애들 자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어저께 좀 늦게까지 애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늦잠을 자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자는 것도 내버려두고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 뭐 보고 나오신 거예요? 아이들 뭐 자는 모습만 보고 나와. 잘 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서울에서 소속팀이 있는 전주까지 약 2시간. 오남매 아빠에서 축구선수 이동국으로 변신할 시간입니다. 전북 FC의 간판 스타 동국 씨.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요새 어플들 다 사기야. 이곳 전주에서만큼은 BTS 인기 안 부럽다는데요. 영광인 줄 알았어. 저희 한 번만. 가만히. 아니, 진짜 싫은데. 아니, 애가 싫다는데. 아니, 아니, 슈퍼맨 요즘 하차했다고 실망했어요. 네. 대박이 완전 좋아하는데. 아이고, 꼬마 팬에게 대박이 아빠로 불리는 처지지만 그는 명실상부 K리그의 슈퍼스타입니다. 서른을 넘기면 환갑이라 불리는 축구판에서 그는 서른을 넘기고 또다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함께 뛰는 선수들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조카뻘. 하지만 밀리지 않는 기량으로 매해 신기록을 경신 중이죠. 해병대 출신 아버지를 닮아 체력이 남달랐던 어린 시절 시골 학교의 대표로 육상대회에 출전했다가 축구부 감독에게 발탁이 된 게 11살. 이후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축구선수란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체력이 더 앞서 나가야겠다 싶어서 버스 안에서도 자리가 있는데 안 앉고 좀 서가지고 뒤꿈치를 들고 한 시간 동안 다녔던 기억이 나요. 나하고의 약속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막 마지막에 이제 한 세 정거장 남겨놓고는 다리가 막 달달 떨리면서 하는데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딱 내리면서 딱 닿는 순간 나는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 후 22년이 흘렀습니다. 최연속 국가대표였던 그는 이제 K리그의 최고령 현역 선수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는 비밀스러운 공간. 전북 FC 클럽하우스의 선수 숙소입니다. 숙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내와의 통화인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애들은 다 학교 가서. 어딘데 애들 학교 갔어? 경상도 남자 아니랄까 봐 무뚝뚝하기 그지없네요.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아니, 전화 내용이 상당히 간결하네요. 그냥. 글쎄요, 특별한 일 없으면 와이프가 전화를 잘 안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로 거의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보통 아내분들은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 사모님도 그러세요? 소속팀인 전북 FC와의 인연을 맺고 연두색 유니폼을 입은 지 12년째. 그가 입단했던 2009년 당시만 해도 전북은 명문팀이 아니었답니다. 그해 이동국은 22골을 넣으며 창단 이래 첫 리그 우승을 이끌었죠. 지난해까지 총 11시즌을 뛴 그는 무려 7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나이 42세. 함께 축구를 시작했던 동료들은 일찌감치 은퇴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만 홀로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질문들이 다 이렇게 은퇴는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언제 죽으실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과 비슷한 것 같다, 선수 생활, 선수한테. 제가 해보고 정말 이게 경기력이 안 되면 그때 하는 거지 벌써 죽을 날짜가 언제인지 계산할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제가 경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뛰어봤을 때 정말 이 힘에 붙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뭐 시즌 중이라도 얘기하고 휴가를 벗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전지 훈련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별로 안 반겨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하고. 왜요? 항상 떨어져 있었으니까 아빠는. 네. 그러니까 뭐 잠시 있다가 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 한번 다녀올 때마다 훌쩍 자라있는 아이들. 아빠를 반겨주겠죠? 비밀번호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 와,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에이, 설마. 너무 훈련에만 매진한 게 아닌가요? 끝났어. 여기까지! 뭐야, 뭐야? 똥강아지들! 아빠! 야. 어? 보고 싶었다고? 어?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나! 나! 너 왜 보고 싶었어? 응. 아, 너 왜 이렇게 탔어, 너네? 그러니까. 어? 보니까. 완전 깐둥이다, 깐둥이. 아빠가 더 탔어. 아빠 탔다고? 아, 아빠 진짜. 선생님이 더 탔어. 얘기하려고 그러면 진짜 길어, 지금. 아빠가 지금 더. 아빠, 왜 이렇게 털이 나나? 남자들은 이렇게 코스름 있어. 얘는 왜 없어? 얘는 이제 남자 아니다. 얘 여자다. 이 크면 있어 이제 시안이도. 같이 같이. 아빠에게 최고의 피로 회복제는 아이들입니다. 늘 함께 있어주진 못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꽉 채워주고 싶은 동국 아빠. 짐 풀 틈도 없이 재하와 몸풀로 나왔습니다. 제시 재하 자매는 만 7살 때부터 테니스를 시작했다는데요. 아빠의 승부사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재하는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두각을 보이고 있죠. 아빠가 전지 훈련을 다녀오는 동안 재하는 호주 테니스 대회에 초청받아 다녀왔답니다. 아, 더블도. 재하 누구 응원하는데? 나 도미니크 팀. 조코비치는 너무 많이 우승을 해봤잖아. 너 잘 도미니크 팀이 잘 생겨서 응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도미니크 팀 같은 옷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나중에 재하가 저런 자리에 있고 아빠가 막 저기서 응원하는데 너 실수하고 막 아빠한테 뭐라 그럴 거지? 내가 아빠한테 왜 뭐라 그래? 언젠가 아빠처럼 태극마크를 타는 게 재하의 꿈이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나중에 재하 결승으로 올라가면은 아빠한테 티켓 보내줄 거지? 야, 사서 들어가야 돼? 아니지? 아니지. 저 대회만 출전했어도 해도 좋겠다. 거기 구석에 엄마랑 아빠랑 다 이제 응원하는 거지. 웬만한 일 앞에 끄떡없는 강심장 이동국도 평범한 아빠가 되는 순간이 있답니다. 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요? 아빠 갈 때마다 졌잖아, 너. 그러니까 아빠 있는 데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막 숨어서 보고 그랬는데. 숨어서 보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있으면 더 긴장되고 잘 해야 된다는 잘하려고 생각에. 막 하니까 그렇지.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보니까 더 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럼 지금 긴장 안 되지, 재하야? 아빠 지금 모습. 괜찮아. 별로 안 돼. 뭐
재야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아빠가 열심히 한 만큼만 딱 돌아와. 열심히 하지 않고 그거를 바라는 거는 절대 안 되더라고 아빠는. 내가 한 만큼만 또 그만큼만 딱 따라오기 때문에 재야 너는 네가 훈련을 너가 잘하고 싶으면 그만큼만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만큼 하면 그만큼 딱 따라올 거야. 넌 아빠 닮았어.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빠처럼 독한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 네. 근데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빠를 다 닮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생긴 거랑 성격이랑 이런 거를 닮았는데 더 닮고 싶은 점이 있다면 아빠처럼 포기를 안 하고. 근데 지금까지 축구를 했으면은 당연히 힘든 것도 되게 많고 되게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두 번 든 게 아닐 것 같은데 계속 저희 가족을 위해서 계속 뛰는 거를 보면은 저도 나중에 커서 꼭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빠를 쏙 빼닮은 재아는 이제 막 아빠가 걸어온 길 위에 올랐습니다.